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은입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주간 운세 피드백을 항상 듣고 있는데, 이제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쪽 피드백 쪽으로 제가 귀를 기울여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운을 맞춰서라기보다는 그 운세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단편적으로 무조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 운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을 판단하실 때 단편적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확실히 그거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커리어에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편적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단편적으로 보자면 직장 해고가 상당히 안 좋은 운이죠. 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장기적인 전체 운을 보았을 때 그 직장을 어떤 식으로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 과연 그것은 흉운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흉운이 아니라 기운이죠.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일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역시 또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양력입니다. 주간 운세 보실 때 이제 양력으로 항상 풀어드리고 있고, 그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운세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가볍게 살펴봐 주시고, 여기 이슈가 하나 있죠. 이게 보시면 4월 20일에 이 고구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있어요. 이 작은 절기는 달이 바뀌는 절기는 아니고요. 이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24절기, 12절기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24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절기예요. 비우자거든요. 이 우자가 비우자인데, 3월달 중기에 들어오는 절기죠. 3월 20일경이니까 그러니까 봄비가 이제 내리고 곡식을 농사를 짓는, 이 곡식 농사 자체가 풍성해지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도, 2도, 3도, 4도, 황도에서 돌아가는 그 도수는 30도가 되는 부분이고, 거의 해마다 저 4월 20일경이 찾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저 고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풍성해지는 걸로 넘어가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초에, 5월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또 달이 바뀌어요. 여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서서히 더워지는 구간이고, 이번 이 한 주간은 거의 무토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을게요. 감목일간입니다.
무려 만세력 어플을 사용을 하셔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즉 만세력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오른쪽부터 해서 연월 일시 손인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일간입니다. 이 일간에 표시된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파트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은 좋은 쪽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이 재성, 즉 편재의 기운이 계속 힘을 쓸 거예요. 5월 초까지. 자, 이렇게 또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겠죠. 3일씩 끊어서. 그럼 첫 번째 날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정유일입니다. 현재 임진열이에요. 달 운은 제가 별도로 올렸던 달 운을 보시면 되시고 4월달 운세를 이 정유일을 보시게 된다면 갑목일간 입장에서 식상, 즉 상관에 빨간색이 좀 눈에 띄죠. 이렇게 상관에 에너지가 천간 글자로 들어온 부분이고 정관에 이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월요일에 오랜만에 휴식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으로 계절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일간 신약 신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쭉 봤을 때 저는 그냥 일진 해석만 하는 거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단편적으로. 이 식상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운들이 강해요. 근데 이제 보통 직급이 좀 있으시거나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저처럼 1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좀 벌이려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날은 뒷마무리가 거의 안 되십니다. 뒷마무리가 불안정하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상황이 좀 많아요. 또 김칫국 마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어떤 사업적인 결과에 있어서 문서로 받은 확실한 일이 아니라 구두로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주 희망적인 꿈을 펼칠 수 있는 100억이 생긴다더라 아니면 내가 곧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그냥 구체적이지만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한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비롯한 이 구성원들 내 팀원들이나 아니면 현재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자식들,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나에게 전적으로 기대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요일에는 일을 버리시면 안 돼요. 필요없는 일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화요일 보겠습니다. 고고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고고 절기가 20일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무술일이에요. 이렇게 날짜 한자를 보시면 자 재성이 들어옵니다. 편재 똑같죠? 편재 들어왔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라던가 또 현재 직업이 없이 그냥 집에서 전적으로 주부로서 계신다 하시면 시댁 어르신도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출장을 다니시거나 아직 확실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날 승인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결정이 나고요. 일 자체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꼭 오늘까지 결정이 돼야 되고 이번 주까지 답을 얻어야 하는 분들도 이날 답을 얻게 돼요. 그게 화요일의 운이고요. 이제 수요일 기해일 보겠습니다. 정재가 천간의 운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인성 편인의 글자가 지지로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날은 활동은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활동은 굉장히 왕성해요. 왕성한데 그 실적에 있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면 이 보상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서비스업을 하신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순수하게 나간 저 돈이 그런데 100만 원이 나갔으면 200이 들어오건 150이 들어오건 그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거나 100만 원이 나가는데 1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면 100만 원이 나갔는데 오히려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있다거나 뭐 200이 나갔는데 100이 들어왔다거나 정말 안 남는 상황,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 활동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 인사를 듣지 못했다거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서 힘이 빠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저하게 이날은 실속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무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토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방해가 많아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그 주간 운세 자체가 그 방해 작업이 많다는 것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너무 단편적으로 아, 이번 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운이 그러하다는 거죠. 운이 그러하면 그냥 아, 이런 일이 예상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경자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면 우선 관성, 즉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목욕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 하루가 다행히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주중 흐름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편관 정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적인 발전은 목요일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내가 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단,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감추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강압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대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자꾸 넘어올 수 있고 건바이건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모습을 들킬 수 있어요. 동료가 뭔가 말을 하다가 만다거나 숨기는 일이 있다거나 상사에게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요일에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성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이날 하루는 사업적인 판단 판단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질렀던 일인데 실수가 일어나거나 또 방향성이 맞다고 분명히 추진을 했는데 현저하게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 어떤 오점을 발견하시게 된다거나 아침에 버려서 분명히 확실하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저녁에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또 실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토요일 이민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문서라던가 또 계약 또 어떤 발송하는 부분 발주 계약 또 문서에 관련된 일 이런 확실하게 어떤 도장 찍는 일들 있잖아요. 사인하는 일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토요일에는 잃어버렸던 명예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명예 회복이 생길 수 있고요. 주중에 어떤 실수를 해서 만회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24일에 또 주중에 이제 어떤 사소한 자잘한 사건 사고들에 시달렸던 간목일관 분들이 계시다면 토요일에는 만회가 됩니다. 자 이제 25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요. 개묘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역시 문서라든가 계약에 대한 일들 또 학생분들의 학업에 관련된 일들
학사 일정이나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문이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관련해서 연달아서 학생분들은 시험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일요일은 갑목일간분들께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서 시험을 치르신다. 그러면 토요일 운도 좋고 일요일 운도 좋아요. 근데 일요일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펼칠 수 있다는 거. 또 계약이라든가 문서 관련해서는요. 계약이라든가 문서 관련해서는 크게 얻는 게 있어요. 크게 얻는 게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들여다 봤을 때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를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위해서 펼칠 수 있고 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을 하셨는데 주중에 부었던 노력보다는 주말에 하시는 것들이 주중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실속은 떨어지고 활동은 왕성하나 내가 움직인 것만큼 보상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즉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실 것이고 또 명예, 특히 이번 주의 이슈는 명예입니다. 명예에 있어서 고비가 있어요. 평판이 떨어진다거나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운세를 또 주간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운세 예,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또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건강이라든가 건강이 사실 다죠. 건강이 다고 또 사업운이나 학업운도 건강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을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으니까요. 네, 이번 그쵸 임진월이 완전히 끝나려면 5월 초까지는 계속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여기 또 그려볼게요. 자, 을목일간 분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초까지 무토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토는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유욕입니다. 욕심이고요.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의 흐름을 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루를 볼까요? 첫 번째 날이 바로 정유일입니다. 월요일 4월 19일이고 이 정화라고 하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로는 편관운이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이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하루를 보게 되냐면 우선은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 나의 재능, 그렇죠. 이 식신의 활동으로 인한 재능이라던가 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비전, 또 일의 방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결정을 다시 하실 수가 있고,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는 일의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부서가 바뀐다거나, 이 식신의 방향이 이제 절지라고 한다는 것은, 월요일 전까지는 어떤 일을 분명히 하셨는데, 갑자기 윗선의 지시라던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령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팀의 어떤 이동, 일적인 부서 이동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또 20일 이날은 고고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이날부터 이제 곡식의 그 농사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고고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 고고자. 이 비가 내리면서 좀 더 촉촉해지고 예, 임진에서 그 전주에 개수에서 이제 무토로 막 넘어와서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촉촉해지고 만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화요일 무술일. 자,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 재성도 정제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 화요일은 다른 사람들이 한 시간을 보낸다면 을목일간 분들은 이날 허락받은 게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고 또 여유가 많아지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인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두 배로 불어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 특히 내가 하고 있는 의무, 또 이 술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주에 따라 다르겠죠. 일주, 월주에 따라 다를 건데 사실 일이라든가 회사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일주보다는 월주 중심으로 보세요. 저는 월을 기준으로 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성격도 월에서 나오고 대운도 월에서 나오니까 일주보다는 월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세요. 사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월요일에 이렇게 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일이 바뀐다거나 발령을 받으신다거나 여러가지 방향이 이날 벌어진다고 했는데 화요일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는 글자가 쑥 들어오죠. 술부터 사실 시작돼요. 해부터 세지지만 해자축으로 추운 글자가 들어오지만 사실 이건 술부터 들어오거든요. 자, 임묘지. 그러니까 재성이 활동성이고 자신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줄어드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느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연이 일어납니다. 느려지는 것. 또 단번에 해결이 안 되고 기다려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때까지 내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대기. 그래서 이날은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연되니까. 또 대기를 타야 합니다. 본인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 지어줄 때까지 마냥 계속 진짜 대기만 성형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자, 그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요. 바로 여기서 편재가 들어왔죠. 천간에 편재가 에너지로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또 사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본인이 혼자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수성가 에너지. 자수성가 에너지라는 거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어 이날. 그런데 다 거절을 하거나 다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많고 또 이제 이 해 속에서 갑목이 있거든요. 겁재예요. 겁재. 겁재가 지금 숨어 있어요. 이 을 속, 이 해 속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든 혼자서 결정하고 남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이날은. 수요일에는 타인에게 맡기지 말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목요일 운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입니다.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실제 조직에서 시스템의 혼란이라 아니면 어떤 전산 시스템의 장애, 전산 장애, 기기 고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의 수장이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일 자체가 잠깐 이렇게 라인이 멈출 수가 있어요. 스탑되는 거죠. 전체 프로젝트가 잠깐 멈춥니다. 한 뭐 2시간, 4시간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22일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데이터의 왜곡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넘겼어요. 그런데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방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23일 금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에너지가 됩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내가 조직에게 희생을 하게 되는 하루예요. 내가 조직에게 희생을 한다는 뜻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 일, 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일, 반갑지 않은 일, 꺼림칙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론 일이죠. 그러니까 꺼림칙한 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또 외압은 아니에요. 외압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분식을 먹겠다라고 손을 들었다면 나는 그다지 그걸 심부름 하고 싶지 않은데 심부름 해야 되는 날. 누군가의 심부름, 누군가의 사적인 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요령이 떨어집니다. 일적인 요령이 떨어지고 좋은 일을 일부러 나서서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고맙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날은 신축의 기운이 원래 그러합니다. 요령이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정인, 겁재가 들어온 날이죠. 또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토요일에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어떤 문서나 학업에 관련된 일들, 특히 서류가 오가는 일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토요일에 이 겁재인 호랑이의 글자로 인해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문서 만질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가 정제, 소유욕, 욕심, 실속이라 그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 계약해놓고 돌아섰는데 아차차 내가 좀 더 신중할 걸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정말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걸록지 환경에 을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역시 계약이나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묘라는 글자는 두 개로 쪼개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진 해석으로 봤을 때는 바쁩니다. 변화변동이 많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이 다른 기운이에요. 물론 방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나의 감정이 이 지금 개수 글자로 인해서 천간 개수 글자로 인해서 모터를 달아주는 거죠. 내 고집으로 인해서 변덕이 심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이날은 24일, 25일은 되도록이면은 조언을 들으시고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예,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할 수 있으시니까 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계속 소유욕, 욕심, 실속 이게 테마고 예, 전체 운세를 봤을 때 목요일에 고비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학이잖아요. 항상 공전자전하듯이 변합니다. 지금 시시각 1분 1초 다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운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간 운세, 또 다음 미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도 다시 만날게요.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적을게요. 자, 병화일관입니다. 병화일관 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힘을 쓰고 있어요. 이 무토는 식신입니다. 병화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에 새로운 일. 그래서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초조해질 수가 있고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하고 싶으니까 새 출발하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직장에서 일을 줄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이제 좀 안달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중하셔야 되겠죠. 조금 천천히 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또 보겠습니다. 정유일이 4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요. 병화일관 분들이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월요일에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의기소침해져 있다거나 일할 수 있는 의욕이나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병화분들이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날이고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20일 고구가 들어온 이날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요. 이 술일이기 때문에 병화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무토가 식신이잖아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 모두 식신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상태는 사실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예요. 멈춰있는 상태고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진짜 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화요일에 이 무토 기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만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방목 스타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물 만난 것처럼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날 이 스탑은 뭐냐면 고삐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과소비라던가 진짜 뭘 지를 수 있어요. 잔고가 좀 풍부하신 분들, 계좌에 뭔가 지금 신용카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긁을 수 있는 현금이 지금 있어요. 뭔가 진짜 잔뜩 사고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 담고 결제 계속 누르시고 이번 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또 이제 쇼핑과 과소비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비로 들어온 날이 바로 저 고구날이거든요. 병화분들이 이날 자꾸 뭘 살 수 있어요. 구매 의욕이 상당히 커집니다. 봄 옷을 살까? 여름 옷을 살까? 아니면 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 커피머신 하나 살까? 이렇게 구매 의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 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운세를 혹시 보시는 병화분들이라면 지금 다음 달 돈 나갈 일이 없을지 이번 내 기분대로 이렇게 구매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지 요거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21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죠. 이날은 회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밑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분들 아니면 이제 신입분들이라던가 부하 직원분들이 떠나거나 혹은 사람이 바뀌거나 구성원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하시는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방향전환, 인원의 교체 혹은 하시는 일, 업종 변경 혹은 내가 떠나는 거니까 퇴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천간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태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목요일 22일은요. 22일은 확실하지 않은 일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 좋아요. 제가 새 출발하고 또 초조해지고 성급해질 수 있다는 단어를 이번 주에 언급을 드렸던 것과 같이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목요일에 갑자기 섣부른 도장을 찍는다거나 목요일에 갑작스러운 이동을 추진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성급해질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아침에 했던 것을 저녁에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결정에 대한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대회에 발표하시는 것도 조금 신중하셔야 되세요. 나서는 것을 또 좋아하실 수 있는 성향이 일부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서 대중에게 드러내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복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금요일 신축부터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양지 환경의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본인이 뿌려놓았던 씨앗을 거두는 날이에요. 이 축의 활동을 해서 해자축, 즉 말 그대로 변경을 했던 것들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뒷일, 즉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의 마무리가 생깁니다. 중간 보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기다리고 있었던 중간 보고를 드디어 들을 수도 있고 관리자 중에서는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던 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임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일들, 아주 새로운 사안들이 들어옵니다. 일감이 늘어나고요. 일감이 늘어나고 프로젝트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 24일 기점으로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일의 제안 어떤 오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연락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24일입니다. 그럼 25일은 또 어떤 날이냐면 개묘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글자가 역시 두 개로 쪼개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일관 입장에서 사실 토요일보다 조금씩 바빠지는 흐름이거든요. 바빠지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고 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짜실 거예요. 새로운 계획. 근데 새로운 계획을 짜시는 것이 일요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왕성해지고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또 홍보라던가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 또 홍보,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 내는 것들, 전파를 타고 가는 것은 이 개묘일에 좀 더 강합니다. 영업을 하신다거나 홍보를 하신다거나 어떤 정당활동을 하신다거나 정책에 입문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일이 유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보았는데 병화일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이제 모터를 단 것처럼 새로운 차를 구매를 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되실 거예요. 새로운 일로 갈아타실 것이고 새 출발하실 것이고 새로운 환경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누름여에 따라서 운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한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5월 초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주의 그 영양권에서 무토로 넘어왔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토는 바로 정화 입장에서 상관성입니다. 즉 병화보다는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상관성이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것은 사실 그 유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병화와는 좀 반대거든요. 이 상관은 식신은 물 흐르듯이 가는 성향이 있고 상관성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성. 저항성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상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진 않아요. 미래 예측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촉과 직관이 뚜렷해지는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자체가. 그러면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이렇게 3일씩 또 꺼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날이 바로 정유일이에요. 19일입니다. 4월 19일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가 됩니다. 장생주 환경에 이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친구가 생겨요.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회사에 내가 함께 몸을 담고 같이 의지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생깁니다. 아니면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만나자는 연락, 약속, 밥 먹자는 약속,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 전화나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 유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거든요. 말을 하는 입을 뜻하기 때문에 진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에 고구가 들어오는 이 봄비가 촉촉해지는 절기가 들어와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요. 상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날은 생각의 도움, 특히 어떤 예술이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일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게 돼요. 양보도 많이 받고요.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나에게. 정화일관 분들께. 그러면 21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이잖아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자식이 있는 부모님 입장이라면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들어요. 게으르고 간단한 것도 그다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또 생길 수 있냐면 일반 분들은 약속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이 될 수 있어요. 이 말들이. 뜬구름 잡는 말. 밥 먹자라고 해놓고 저녁에 아무 말이 없어요. 만나기로 한 건데 구체적으로 약속 잡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아니면 언제 한번 얼굴 보자. 혹은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 두리뭉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게 이제 수혈이 운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80% 이상이. 그러면 목요일은 경자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이나 가셔야 되는 방향성이 중단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팀장님이 뭘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직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묻어놓고 다른 일 다시 하라고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혹은 그냥 놔두고 딴 거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막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숙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그냥 깜빡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그냥 숙제가 다시 그날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또 직장에서도 들어오는 어떤 일의 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목요일 전까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기점으로 해서 A에서 B로 바뀌어요. 거래를 하시는 게. 오늘까지는 바지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잘 팔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지에서 티셔츠로. 이런 식으로. 비유가 좀 적절치 않긴 한데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의 운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요. 이날은 이제 임묘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금요일 23일이죠. 이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말을 해야 되는 일. 말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이 임진월이거든요. 요거를 보고 지금 풀어드리는 건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책임감이 올라가죠.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편파적인 일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일,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고 정치 라인에서 중립을 지키기 힘든 날입니다. 이 말이 옳으냐 저 말이 옳으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25일 일요일은 개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이날 편찮으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그리고 회사 일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일, 이런 것들이 한계치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시는 날이고요. 가까운 분들께 상담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민글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저항이라는 단어를 언급드렸을 정도로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향을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주간이에요. 정화일관 분들은. 제 운세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늘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이번 한 주는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비견의 에너지가 힘을 써요. 그래서 사령하는 에너지가 이 무토다 보니까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3개씩 이렇게 끊어서 3회씩 오늘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4월 19일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매매라던가, 약속이라던가, 계약 등이 실제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 약속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월요일에 실질적인 소득이나 매출 실적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일 고구가 들어오는,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이 무술일은 천간에 이 화요일에 비견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하셔야 되는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고, 실제 지연현상, 보류현상, 또 업무의 잦은 수정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문에 힘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지연, 보류,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1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에 이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수요일인데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인연의 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단을 겪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끊어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내가 잘리는 현상을 당할 수 있어요.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22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새로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희망을 가지는 소식, 특히 그 금전적인 거, 또 직업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요? 신축일입니다. 자, 상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또 이 신금 기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거나 응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양보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난처해진 상황에 계신 분들은 금요일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많이 할 기회를 받게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오랜만에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토요일은 이민일이고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 에너지입니다. 이날은 무토일관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 장거리 이동, 뭐 출장 아니면 아주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25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개소의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끌림, 내가 혼자서 단독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의 의도, 다른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에 의한, 이건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의해서 끌림을 당하는 일, 흥미를 느끼고 내가 자리 보전을 하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한 주를 지금 쭉 보시면 모두 사람에 대한 일들이에요. 인연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연으로 갈아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존의 인연들을 떠나보내거나 또 장거리 큰 이동을 하시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장거리 이동은 꼭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온라인의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현재 한국에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과의 그 인연 소통도 될 수가 있어요. 외국과의 인연이죠. 외국과의 인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5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모임,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입니다.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25일은. 25일월입니다. 교류, 쌍방의 소통이죠.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화상통화를 한다거나 직접 만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흐름도 보았을 때 무토일간 분들은 사람으로 인한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한 주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항상 좋은 운은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고 나쁜 운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 동그라미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참 운 해석하기가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그라미를 꼭 그리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리고 하거든요.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항상 동그라미는 그려요. 자, 19일부터 25일까지 운을 볼 때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이 겁재의 기운이 계속 사령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무토의 기운으로 인해서 기토분들은 한 템포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발전적인 한 주간이고요. 바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3일씩 끊었을 때 정유일이고요. 자, 19일에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이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이죠. 장생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 19일은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새로운 일, 내가 흥미가 생겨서 재밌어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20일도 보겠습니다. 고구라고 하는 촉촉한 절기가 들어왔고, 자, 겁재가 천간지지에 모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양지 환경의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배울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이 인수인계 같은 교육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저처럼 상담을 한다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손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례로 인해서 본인이 한 단계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지켜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변을 해야 된다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역시 배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 기해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나의 공을 내 동료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적을 가로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도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는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생선을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날은. 이날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도난.
그럼 22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손대고 있는 상황, 하는 일, 사업,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라던가 큰 점검, 뭐 재고조사 같은 것도 이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번 쓱 이게 스캔하는 날이라는 거죠. 크게. 이제 2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표현하시는 일, 또 말을 하시는 상황 등이 상당히 좀 기운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늘 어떤 대변을 잘 하신다거나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고 논리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금요일에 깊이 있게 하시는 분야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축의 영향과 이 신금의 마이크 기능에 정체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거나 외부에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 만약에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도움을 깔끔하게 받으시거나 다음 주로 넘기십시오.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숙제를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의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되도록이면 토요일에 쉬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25일 일요일은 개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기토일관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 여러 가지 펼치시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때에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체력적인 한계가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 주 동안은 기토일관 분들께서 이 겁제의 에너지를 사령을 당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발전이라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 실수, 말실수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는 마시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사실 있잖아요. 이번 한 주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혹은 아 내가 이런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운으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계속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령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편인입니다. 편인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니까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많으세요. 아무래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구설수,
관제라던가 구설수가 좀더 많으세요. 자, 3일씩 끊어서도 볼 텐데요. 정묘일, 식구일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검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로 인해서 이 월요일에 신경이 좀 예민해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일, 또 사업의 일, 사업장에서의 상황 자체가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결정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리드하는 상황이 아니라 외부의 일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 좀 더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월요일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 한 주가 좀 고비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날인 20일 고구절기가 들어온 이 화요일 무술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지지와 똑같이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지지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쇠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내가 윗사람을 위해서, 윗번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날이에요. 희생해야 되고, 또 실제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인들 포함해서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수요일 기해일도 보겠습니다. 천간 에너지로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이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기토작용으로 인해서 방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해, 또 간섭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정인현상으로 인해서 간섭이 많이 생깁니다. 선을 넘는 일을 좀 많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딱 그 업무 분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특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업무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통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교통정리, 업무 분담 이런 것도 잘 안 생겨서 그 애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경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이고요. 지지 에너지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사지 환경에 이제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이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가장 피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자체가. 목요일은 괜찮거든요. 목요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은 괜찮아요. 금요일은 괜찮은데 목요일이, 이 경자일이 내게 도움을 줘야 되는 내 편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 편. 내 친구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 내 바로 옆자리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친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할 수가 있으시고, 또 어떤 제3자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제3자로부터 왜곡된 말을 전달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인에 따라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달달한 거 많이 드셔야 되시고, 가급적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말들을 듣지 마십시오. 자, 이제 2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겁재 정인이 들어온 날이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겨요. 대기를 타야 되고, 지연이 되거나, 또 일들이 보류가 생기거나, 실제로 지금 뭐 월요일에 출발했던 어떤 물품이 있는데 화수목이 다 되도록 함흥차사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택배 지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내가 들어야 되는 대답이 있는데 여태까지 결정이 안 나서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이날 23일의 상황 자체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민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에너지가 되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가 됩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결국에는 이 토요일에 미래에 대한 방향을 바꾸시게 될 수 있어요. 즉 아군을 교체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금분들도 씻어주는 글자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호랑이가 깔리다 보니까 진짜 호랑이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일진 해석하는데 제가 늘 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재미를 위해서 또 늘 너무 똑같은 해석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군을 교체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크게 조직을 바꿀 수 있어요. 조직을 체인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거지를 크게 바꿀 수가 있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오랫동안의 송사를 끌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내 무기를 바꾸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게임 아이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25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상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경검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토요일에 아이템을 바꾼 날이라고 한다면 일요일에는 우산을 바꾸시는 날이에요. 우산을 바꾸고 멀리 깡총깡총 뛰기 위해서 바빠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산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직이나 주거지를 바꿀 수 있었던 게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이 문서를 바꿔요. 문서를 바꾼다. 문서를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기존의 틀을 깹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5월 아마 초까지 계속 될 텐데 입장을 바꾸신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입장을 바꾼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소속. 예, 소속을 바꿀 수가 있어요. 24일, 25일 기점으로 해서 25일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봤을 때에도 경검일관 분들은 환경적으로 그 고민하셔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구설수, 주변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고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심해야 될 일들 또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 있을까 지연되고 보류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월요일, 화요일에 체크하실 거 체크하시고 또 사람들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속을 다 터놓지는 마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되도록이면은 너무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전에 확신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이번 한 주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오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인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조금 찌그러졌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번 한 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이 기운이 사령을 하는데요. 이게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무토는 정인입니다. 정인 에너지로 인해서 신금일관 분들은 아무래도
순조롭지는 않아요. 이번 한 주는 순조롭지는 않고 계속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만 그렇고요. 이게 주말에는 풀려요. 자, 그럼 흐름을 한번 볼까요? 디테일하게. 3일 한번, 3일씩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19일이 정유일이에요. 그럼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우선은 일적으로 굉장히 순조로워요. 순조롭고 방해도 없고 또 이 유예 그 환경 자체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12개의 날이 있다고 친다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이고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렷한 날입니다.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일 고구가 들어와서 이제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무술일이 화요일에 날짜인데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예,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 신금일간 분들은 실제 그 준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나 대기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한 상황이고요. 뭐 어떤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 술일에는 부당한 일이 생기면 맞설 수가 있고 또 신금일간들 입장에서는 자 어떤 진짜 막 안 좋은 일들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업무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땜하고 넘어가시고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돼요. 이날 해결사 역할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수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21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이라서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전의 일, 과거의 일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곤란해질 수 있는 일. 명예에 손상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한순간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다는 거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이 고비가 될 수 있어요.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22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거든요. 우선 천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 에너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서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나요. 뭐 자회사를 하나 더 물색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좀 더 확장을 해볼까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욕도 생기거든요. 통장을 하나 더 개설을 한다거나 계좌를 개설을 한다거나 투자를 벌일 수 있어요. 실제로 내 통장에서 어떤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종이를 드는 날이에요. 공동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협업. 금요일에 이제 동업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팀별로. 팀별 협업. 팀별 협업. 동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내 일이 아닌 것을 이어받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어받는 날. 자, 그러면 24일 토요일은 이민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상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입니다. 상관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태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제가 주말에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임수 개수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명예가 떨어졌던 일이 이 21일
과거의 일 때문에 곤란해진다고 그러면 24일에는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로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명예 회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일요일은 계묘일이고요. 식신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일진이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날은 신금일관 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 아이템을 바꾸시게 될 거예요. 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꾸시게 될 확률이 높고, 전공 변경, 아니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일에 그 종목, 이 단어가 좀 잘 안 떠오르는데, 종목을 변경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그런 변경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껑충하고 이제 뛰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말에는 말씀드렸듯이 24일, 25일 아주 좋은 운입니다. 기존에 안 좋았던 악연을 끊는 날도 있어요. 이게 25일이에요. 악연을 단절하는 날. 그게 25일의 운입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도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순조롭지 않고 끊기면서 방해 작업들, 21일에 고비 같은 일들도 있으나 주말에 회복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명예 회복의 운이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운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 운세 풀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5월 초까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대장이에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무토는 바로 편관이고요. 편관 에너지로 인해서 이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숨 고르기를 하는 주간입니다. 숨 고르기. 점검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간섭을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일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일 정유일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금전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는데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날 월요일에 하시는 일들이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급해집니다. 성급해지고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투자 중이시거나 계약이라던가 중요한 일들을 월요일에 회의나 미팅으로 앞두고 계신 분들은 성급해질 수 있는 판단 반드시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20일 화요일 무술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편관에너지가 천관지지에 동시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일간분들께서 놓이는 날이라 판단력이라던가 또 어떤 실수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술일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판단했던 결정이 판단력이 진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나서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기해일은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화요일에 미팅이 있다면 수요일로 차라리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요일에는 그래도 실수는 하지 않거든요. 이 정관성으로 인해 실수는 하지 않아요. 실수는 하지 않고 또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되 창의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화요일에 있었던 만큼만큼의 성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혹시라도 이 화요일에 있다면 이날로 수요일로 미루십시오.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 있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요. 그리고 환경으로는 임수일관 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바로 이 목요일이거든요. 크게 얻으실 거예요. 크게 얻는다. 크게 얻는다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속이 오히려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소득은 내려갈지언정 잃는 것은 떨어지니까 목요일의 판단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해자 축으로 가면서 동결되는 흐름이거든요. 잠시 단기 일이긴 한데 동결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22일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실 거예요. 자, 23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신축일입니다.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대한의 공헌도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예, 희생하는 일에 가깝고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양쪽 상향, 양자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 이제 이 속에도 신검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내 윗사람에게 면담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한 일에 대한 아주 길고 긴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양자택일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이거냐 저거냐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 자체가 원만하지 않고 이날 좀 싸움이라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라던가 말다툼, 싸움, 또 어떤 대리본이 또 보이고요. 그래서 의견 다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일 일요일은 개묘일이고요. 겁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사지 환경에 놓을 수가 있고요. 토요일에 운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날은 임수일관 분들께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대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냉전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고 혼자서 그냥 생각이 좀 많은 날이라서 가만히 혼자서 어디 짧은 여행을 가신다거나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실 거라는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예상이 되고 가급적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래서 이번 한 주 운세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초까지 모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대장이고요. 여기서 정관의 에너지인 무토가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것은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한 테포 쉬어가는 부분, 즉 무력화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력화라는 것은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요. 조정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조정 기간입니다. 3일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19일 정유일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천간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활동을 저지당하거나 활동에 막힘이 생기는 방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의견에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의견의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20일 고구가 이제 절기로 들어오는 화요일도 볼 텐데요. 무술일이 바로 천간지지에 같은 에너지인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쇠지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협상, 어떤 뭐 진짜 딜을 해야 되는 상황, 말 그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주고받는 일, 이 주고받는 것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처럼 한쪽의 우위에 있는 사람, 희생을 당하는 조건으로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뭔가를 봐주는 조건으로, 진짜 이런 조건이 되죠. 봐주는 조건으로 어떤 담보의 형식으로, 담보성, 담보의 형식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미래를 보장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봐주면 나는 미래에 너의 이런 단점을 봐주겠다, 눈 감아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날은 편법, 어떤 법과 관계가 먼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편법, 법이나 준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1일 수요일 기해를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에너지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외압이 생길 수가 있고, 강압적인 일, 또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당하거나, 개인적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심부름 같은 일 있잖아요. 개인 그 공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인한 외압으로 인한 심부름에 가까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그렇다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2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네요.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글자가 좀 이상하죠? 걸록지 환경, 개수일관 분들이 걸록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 경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윗사람의 도움이, 윗사람의 도움과 지지가 상당히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개수일관 분들이 올 초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으셨잖아요. 그 도움이 점점 무르익고 있어요. 무르익고 있고, 조정기간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과거를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올 초에 출발이 정당했나. 그러니까 명분을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과연 내가 이 꿈을 추진하는 일이 정당한가? 이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실 거예요. 5월 초까지 한번 점검하시는 거죠. 아,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의심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럼 금일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요. 편인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오히려 좋은 날이에요. 이날은 금요일은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도와주는 운이 들어와서 윗사람의 도움이 목요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는
나랑 상대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호의적인 쪽으로 내 편이 되어주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날의 운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늘 이상하게 친절해요. 그리고 들어줄 것 같지 않았던 아주 보수적인 거래처에서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내 요구를 들어주더라는 것이 바로 금요일의 운입니다. 안 되던 것도 되게 하는 것이 금요일의 운입니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평상시에 계속 애를 먹었던 어떤 입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한번 이렇게 쓱 들이밀었는데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주 잘 풀립니다. 자, 그러면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이민일은 우선 천간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나 동료, 같이 일하는 친구, 이런 분들이 실망을 주게 되는 날이에요, 내게. 내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이미지와 다르구나.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실수나 아니면 기존의 태도가 내가 그동안 봤던 것들이 다른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1월 개묘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그리고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됩니다. 즉, 이날은 역시 인연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 롤모델로 믿고 따르던 사람을 떠나게 되거나 등을 돌리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나를 떠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믿고 따르던 스승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분가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죠. 어떤 본가에서 분가를 하시게 되는, 독립을 하시거나, 이동으로 나가시게 되는, 기존의 큰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떠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합니다. 계술가분들도 이번 한주 좋은 운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시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만간 며칠 안으로 또 다음 달운 제가 준비해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하가 들어오거든요. 예, 여름 운, 양력으로 5월 달 운세 또 준비해서 조만간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